안녕하십니까. S병원의 닥터 도현우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십자인대 파열, 그 수술하신 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수술을 하고 나가신 분들이 저희가 이 영상을 보라고 하셨을 거예요. 수술하고 이제 댁에 가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어떻게 운동하고 앞으로 재활을 어떻게 하고 이것저것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저희 콜센터에 연락을 주셔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들만 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지금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들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면 은근히 상처가 많아요. 앞에 두 개, 밑에 하나, 위에 또 하나, 한 네다섯 개 되죠. 상처가 쭉 긴 건 아닌데 짧게 짧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상처들은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큰 상처들은 아닌데 그래도 관리는 해주셔야 돼요. 2-3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해주시는데, 소독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빨간약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게 잘 나으실 텐데요. 소독보다 중요한 게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물이 상처에 닿게 되면 그게 또 피부로 스며들고 해서 염증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지니까 물 안 닿게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소독은 2-3일에 한번 하시는데, 병원에 오셔도 되고 댁에서 하셔도 되고 동네 병원 가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퇴원하실 때 수술한 곳 한지 보통 2주째 될 때 병원 오시라고 아마 날짜 안내 받아주실 거예요. 그 날짜에 오시면 저희가 하는 게 요 테이프들을 떼드립니다. 실밥이라고 하죠. 옛날엔 실밥이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테이프로 돼 있어서 그거 떼드리고 이제 상처를 확인해 드리는 날짜가 그 2주가 됩니다. 샤워는 언제 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물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샤워 바로 안 되죠. 예, 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실밥을 빼고 밴드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물이 닿아서 샤워를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처가 괜찮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2주째 오시면 주치의 원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운전 언제 할 수 있냐라고 돼 있어요. 십자인대 파열은요, 여러분들 군대를 십자인대 파열이 있으면 면제를 받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큰 병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는 거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조기도 차고 계시고 몸무게도 디디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왼쪽이 달라지겠죠. 네, 왼쪽이면 운전을 빨리 하실 수 있어요. 퇴원할 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른쪽 페달만 밟으면 되잖아요. 요즘은 다 오토매틱이니까요. 근데 오른쪽 수술을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이게 은근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브레이크 엑셀 밟을 때 잘못 밟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오른쪽 수술하신 분들은 적어도 3-4주 정도는 운전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억지로 하시다가 큰일 나시면은 네, 무릎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퇴원할 때 저희가 약을 드렸어요. 그 약을 다 드셔야 되냐 마냐 얘기 궁금해 하실 텐데, 십자인대는 작은 수술이 아니라고 말씀드셨죠. 상처도 많고 이제 인대가 또 들어가 있고 해서 염증이 잘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소염제, 진통제, 근육이완제, 제산제, 소화제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통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요, 드시고 났는데 막 설사해요. 막 설사하고 막 어지럽고 막 구토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의사가 먹으랬으니까 먹어야 돼 하는 아주 착한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내과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빨리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뭐 이 약은 빼세요, 이 약은 드세요, 뭐 다 드셔도 됩니다, 안 드셔야 됩니다, 다 지시를 해드릴 건데, 원칙적으로는요 무조건 끝까지 의사가 먹으라고 해서 먹어야 될 그런 약들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꼭 이상 증상 있으면 연락해 주시고, 너무 힘드시면 자가로 임의로 약을 먼저 빼시고 연락을 주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기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십자인대 보조기는 옆에 이렇게 동글동글 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이 각도를 원장님들이 다 정해 주셨을 거예요. 처음에 각도를 정해주고 퇴원하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외래 오실 때마다 각도는 꼭 물어보세요. 몇 도 하세요? 몇 도 하세요? 몇 도 됩니다? 안 됩니다? 다 정해 주실 겁니다. 그것도 환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는 몇 도부터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챙겨서 외래 오시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는 게 언제냐가 제일 문제예요. 걸을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뛰는 거, 운동하는 거. 축구하다 다쳤어요. 나 축구 언제 또 할 수 있는지.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걸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4주가 넘으면 살살 걸을 수 있습니다. 몸무게를 다 디디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물론 보조기 차고 목발 짚으면서 살살 디딜 수 있고요. 한 8주가 넘어가면 보조기 목발 다 떼고 그때부터 이제 디딜 수 있긴 해요. 근데 디딜 수 있는 게 걸음마지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아마 재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빠른 분들은요, 3개월이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거의 수술 전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6개월, 8개월이 지나도 각도도 다 안 나오고 근육도 다 안 올라오고 내가 아직 통증 있고 이럴 수 있어요. 또 이제 뭐 수영장, 사우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사우나랑 수영장은 좀 다릅니다. 사우나는 물에 담그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술하고 한 3주, 4주면 가능해요. 수영장은요,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십자인대는 수영을 하려면은 한 3개월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너무 환자마다 차이가 나서 어떤 분들은 수영을 빨리 하는 게 좋고요. 재활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늦게까지 안 하셔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힘들고 여러분들이 꼭 내원하셔서 원장님들한테 저는 언제 수영 가능해요? 원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뭐 일단 많은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더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더 자세한 거는 콜센터로 문의를 주시거나 외래 오셨을 때 꼭 원장님들한테 얘기 들어보세요. 저희 원장님들 다 친절하시고 설명 잘 해주실 겁니다. 십자인대 재활 중요하고 수술도 중요하고 재활 중요해요. 여러분들 재활 열심히 하시고 근육 많이 키워서 다시 축구하세요. 네, 다시 네, 농구하세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도였습니다.